밝은 데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여기서 밝은 톤은 화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화이트들을 먼저 좀 칠해놓는 거죠. 진라면 쪽으로 이쪽에 조금 있고 이쪽에도 조금 있고 그럼 이제 어두운 쪽으로 갈수록 이쪽은 어두운 톤으로 칠해놔야겠고요. 화이트 면만, 화이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기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화이트가 없네요. 여기밖에 이 화이트 조금 있고요. 그 다음 색깔로 밝은 색깔로 따진다 그러면 옐로우 계열이잖아요. 포모먼트 옐로우 라이트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칠하기 불편하잖아.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럼 자기도 그림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밝은 데서부터 풀어져 풀어 나간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색깔 딥을 조금 섞어요. 그 옆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마르기 전에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있구나. 이쪽에 비닐에 덮여져 있는 거니까 밝은 부분을 남겨놓으면서 칠해도 돼요. 여기도 혹시 진라면 스케치가 되어 있나요? 비닐에 덮여 쓰여져 있는 거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 지금 이 색 붓에서 색깔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다음에 그 옆에 색깔 들어갈 때는 그 옆에 있는 카드뉴 오렌지예요. 얘를 조금 섞어요. 그럼 좀 더 진해져. 그리고 이 갈필 자체는 현이 워낙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부분을 그냥 써요. 그거를 꼭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요. 이제 갈필 자체가 살짝 지저분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저기에 노른자가 있길래 넣는 부분이 여기 이제 라면 모양인데 이게 부주제 쪽이고 주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좀 드러나겠고 이쪽이 어두운 면인가 어두운 면으로 갈수록 조금씩 진해진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레드 계열로 넘어가진 않아요. 여기 끝색이에요. 이게 조금 더 진한 색깔로 그 다음 단계면 잘 안 보이는 데라든가 스케치를 해놓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재구성이에요. 자연스럽게 꾸며요. 우리 디자인은 관념 채색이에요. 왜? 어디 가야 돼? 이게 비닐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채색하는 게. 반사광 쪽에다가 먼저 색깔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추천 색깔은 오페라입니다. 보색을 넣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보색 넣으면 돼요. 이 터치 모양이라든가 채색 순서는 선생님 거를 꼭 따라서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해가 된 대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방금 그 색깔로 라면의 어두운 단계 한 단계 더 잡으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막 그 형태를 엄청나게 정밀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밀하게 하면 좋지.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면 면발 느낌. 그리고 비닐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렸는데 잘 안 표현이 안 된 부분은 나중에 가린다라는 생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노른자 너무 진해졌네. 닦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옐로우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 끝에는 레드고. 옐로우는 이만큼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파스트 관리 잘 해놔야지. 나 지금 이걸로 3년째 강사 시험 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좀 파레트, 좋은 파레트예요. 좋은 기운이 흐르는 파레트예요. 아직 저 파레트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물감을 많이 써요. 네. 그래도 또 선생님 거잖아. 다 써도 돼. 많이 써봐요. 그래서 아, 물감을 많이 쓰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에서는 저 노른자를만 살리려고. 라면이 있는 거예요. 뚜껑에 라면. 오, 저 그리 어렵잖아. 어? 그것도 내가 느낌만 한번 살려본다는 생각으로. 라면 꼬불꼬불한 면발 좀 만들어주고, 여기는, 뭐 파도 있고, 아무튼, 이런 느낌이고, 이쪽도 라면이 좀 있군요. 그래서 1단계 표현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다 끝난 거겠고요. 이제 빨간색 들어갈 거예요. 빨간색을 단독으로 쓰면 붓자국이 되게 많이 나요. 단독으로 쓰지 말고 이거 하고 그 옆에 있는 버밀리온 주황색을 같이 섞었어요. 버밀리온과 레드를 처음 시작하는 색깔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자, 요 진남 진짜부터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비닐에 쌓여 있는 거니까 뭐 굉장히 정확하게 잡진 않아도 돼요. 오뚝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겁니다. 팔씨를 남겨놔도 되고요. 자연스럽게 남겨지면 남기고 안 남겨져요. 그러면 그냥 다 칠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영상 못 쓰겠다는 게 떠들어서 나중에 말소리는 다 빼고 그냥 써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입시에서 이 텍스트를 글씨를 쓰게 하는 학교는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제 이런 걸 하는 학교들이 중앙대학교 기초기단 때 글자가 나와요. 그리고 서울여대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냥 알파벳, 간단한 알파벳만 나온 적이 있었고 좀 나왔던 그 로고들을 살펴보면 코카콜라 라고 영어로 이렇게 코카콜라 쓰는 것도 나왔었고요. 스타벅스 로고도 나온 적이 있고요. 기초 디자인에서는 그 정도의 부분들이 나왔고 그런데 들어갈 때는 좀 어두운 색깔 좀 섞어서 기초 소형 내지는 기초 조형에서 나왔던 글자들은 서울대에서는 새천년 나왔었어요. 새천년이라는 단어가 귀향하고 있다 해가지고 새천년 나온 적이 있고요. 한글 나온 게 뭐가 있을까? 아, 만원짜리 지폐. 만원짜리 지폐에 있는 모든 조형 요소를 다 써도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기 매운맛은 그냥 점점점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써야겠다 그러면은 글자 박스를 만들고 외곽에서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레터링 수업 우리가 언제 했었죠? A, B, C, D 이렇게 파는 것 언제 했었지? 하나 안 하셨나요? 했었죠. 이런 식으로 파고 그 외에 이제 또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을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비닐에 덮여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다 찾을 필요는 없다는 점. 붓터치도 좀 유연하게 쓴다는 느낌이에요. 유연하게 쓰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너무 반듯반듯하게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좀 찌글찌글하게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고요. 본인이 가장 편안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자, 위쪽 반사되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그리진 않아도 되겠고요. 빗반사가 있는 부분이니까 연상되는 어느 정도 꾸며줘. 그냥 꾸며줘. 여기 왜냐면 화이트를 좀 많이 가려줄 거예요. 이 옆면보다 쓸 때보다 뭐가 달라졌어요 라고 한다면은 물의 양이에요. 좀 쓰는 게 물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같은 색을 쓰는데도 물을 많이 쓰면은 좀 밝은 데 쓸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됩니다. 식품은 어디 가야 되나요? 자, 그러면 매운맛만 쓰고 갔다 와서 이어서 할게요. 글자를 판단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맞자를 생각해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 네트링 수업을 다 했어. 그래서 외곽선에서 잡는 겁니다. 글자 박스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미음과 아가 되죠. 시옷은 외곽선에 자르면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운자 같은 경우는 반을 나눠서 위쪽은 이응이 되는 거겠고요. 아래쪽은 모음과 받침이 되는 부분이에요. 맷자는 위아래로 잡아주고 점 하나 찍으면 미음이 되는 거예요. 이 글자의 힘은 그림에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쓰는 글자를 쓰라고 하는 시험 유형은 적기만 적어요. 드물지만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정확히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면 느낌이 그냥 꼬불꼬불하게. 꼬불꼬불하게만 그래도 라면 느낌이에요. 우리가 저기 나온 것처럼 막 다 일일이 원기둥 찾지 않아도 되는. 빨간색을 다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다음에 브라운 기를 넣어서 저기 위쪽에 살짝 벗어서 보이네. 세부적인 표현은 색연필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제 붓으로 다 할 수 있으면은 제대로 교환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하는데 세부 표현하기 너무 어려워요. 전. 그러면은 붓으로 아니 색연필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라면 표현은 더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비닐 들어가는 거 설명하려고요. 이게 울트라마린이에요. 울트라마린하고 저 끝에 있는 바이올렛하고 울트라마린하고 바이올렛 빼고 울트라마린하고 뉴트럴 틴크트하고 얘만 쓴 거고 비닐에 외곽선만 좀 잡아줍니다. 비닐에 외곽선 잡아주고 풀어주고 비닐에 외곽선을 나름대로 그냥 뭐 특별한 모양이 있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그려줍니다. 이쪽만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안으로 붙는 것 같아. 여기는 국물로 가려져 있어서 조금만을 잡으면 이렇게만 잡으면 되고요. 그럼 아까 수렵했던 울트라마린하고 바이올렛 그게 이제 풀어주는 색깔이에요.
그 양은 울트라마린만 써도 되고 바이올렛의 양이 많아도 되고 그린 상황의 감성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게 잘랐어요? 자, 지금 쓰는 이 색깔은 마카 5번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카를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마카를 경험하고 싶으면 쌤 거 어두운 데를 다 해놓고서 수채화를 하면 이게 번져요. 이런 식으로 살짝. 마카는 그게 없어. 물로 마카처럼 누를 때는 붓의 물기를 빼고서 밑색깔이 번지지 않게 살살 해야 돼요. 좀 번지는 것 같으면 거기 좀 말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어두운데 이 정도만 눌러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이트로 진행하는 거예요. 흰색 물감이 역할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까 짜놓은 거 이거가 지금 오후 시간에 다른 친구들한테 다 지금 이거를 설명했어요. 자, 이 화이트는 어두운데 가장 효과적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농도를 한번 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정도 농도. 반짝거리는 것도 이 어두운 데 있어야 잘 나와요. 우리가 초반에 많이 남겨두면서 칠했기 때문에 그 남겨놓은 부분 그런데 화이트 작업을 좀 들어주면 돼요. 이 화이트 효과는 정해져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관념 채색인 거예요. 화이트는 꾸미는 거거든요. 반짝이는 느낌, 꾸며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순전히 어떻게 보면 본인의 감성대로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화이트로 많이 가려질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상표 표현이라든가 이런데 좀 미스가 많이 나도 돼요. 실수가 많이 생겨도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갈필, 필요한 데서는 갈필 넣어도 됩니다. 근데 막 그걸 일부러 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흰색 색연필을 사용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면을 나눴을 때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뿌연하게 약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데만 하는 거고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생각되는 부분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편집하기 힘들겠다. 이게 계속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큰 반사를 넣은 거고요. 이렇게 면으로 남겨놓기 좀 어색하면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본인의 감성대로. 남은 시간 이 작업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은 지금은 다 강조가 돼 있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했을 때 다 너무 똑같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외곽선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블랙 작업 지금 다 돼 있지만은 색연필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뭐냐 이게. 이런 것들.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저 동그랗게 표현한 거잖아요. 동그랗게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모양으로 반대편에 그림자가 또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뭐 종이 가지고서 연습을 해봐도 돼. 그 다음에 이제 후보정 후 작업 저거 지금 3단계를 한 거잖아요.
풀어주고 싶은 색깔로 만약에 파란색 바닥이면은 이제 울타마린 바닥이다 예를 들어서 울타마린도 이 경계선을 위에서 풀어줍니다. 만약에 빨간색 바닥이다 컬러라는 것처럼 빨간색 바닥이다 살짝 젖은 부스 스타일로 해가지고 풀어주기만 해가지고